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진 말자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문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몸은 도화지가 아닙니다. 문신을 한 사람은 자기가 불량한 남자, 불량한 여자가 아닌 것을 평생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안 했으면 안 했을 고생을 왜 굳이 사서 하나요? 젊어서 괜찮다고요? 나이 안 드세요? 나이 들면 또 생각이 바뀔 텐데요. 나이 들어서 문신하는 거 후회하고 지운 사람도 많아요. 당당하다고요? 당당하면 면접에서 일할 때도, 어디 상견례 결혼식 할 때도 당당하게 내보이고 다니세요. 펭귄이라고요? 펭귄을 다른 말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모두 문신한 사람이 불량한 남자는 아닌데, 불량한 남자들 상당수는 문신을 한 사람이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괜찮다고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문신에 대한 인식은 사실 단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매체에서 가스라이팅해서 인식이 좋아졌다고 님들이 착각한 것뿐이에요. 아직도 미디어를 믿으시나요? 편견은 다른 말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사회에서 쌓이고 쌓인 수많은 경험들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문명 출현을 기준으로 해도 7,500년이 넘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인식에서 안 좋은 것들이 설치게 된건 서구권을 기준으로 해도 60년도 안 됐습니다. 전체 인류 문명 사에서 100분의 1도 안 됐어요. 문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시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문신 관련된 썰을 했잖아요. 저는 참고로 문신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 뭐, 이제, 화상 같은 흉터 있어도 문신은 없어. 그러니까 문신을 좀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신에 대한 선입견은 저도 있어요. 근데, 문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 많아요. 저는, 뭐, 레터링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터링이나 아니면 뭐, 짜잘한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몸 전체 휘감고 있다거나 아니면 막, 진짜 몸을 이렇게 도화지 쓰신 분들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이 남자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신, 중독이 빠진 분들. 근데 제가 살면서, 문신이 그렇게 희망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엔 여자들이 문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문신을 뭔가, 패션의 어떤 한 장르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본인들이 패션으로 볼 뿐, 문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패션을 보지 않습니다. 난 여지껏 일반 사람이 문신을 해가지고 뭐 어떤 분야 잘 됐다거나 인정받은 거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욕먹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건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왜 사람들이 무신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야? 내가 내돈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사람은 오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래 봐도 무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질 나쁜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 문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왜 문신만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입장에서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본인이 뭐 문신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안 쳤 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문신을 친 사람들이 일반 사람보다 월등하게 사고를 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덩달아 그런 사고를 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꼰대일 수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통 문신은요,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한다거나 사고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애들 문신했습니다. 여자애들도, 문신한 애들 보면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애들 삥이나 뜯고, 담배나 뻣뻣 피고,
그 남자 오토바이 타는 거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오빠 달려 이런 거 외친 애들이 문신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편견 남아있어요. 근데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생각하십니까?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문신을 한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행동이라는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옛날에는 좀 질 나쁜 사람들만 문신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일반 사람도 문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문신했다고 해서 그 일반 사람 우리가 똑같은 일반 사람을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신에 대한 편견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뭐 여러분 중에 난 연예인 하겠다, 예술가가 되겠다, 아니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문신해도 됩니다. 문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평범한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든 직장생활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문신이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일반 직장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 생활 해야 되잖아요. 월급쟁이 생활이 뭔데요? 조직사업에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자에서 일하자면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까지 자세히 보니까 신체 부위에 문신이 있어요. 묻겠죠? 저 뭐냐고.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아, 이거, 타투 한 거라고. 아, 문신이네요? 문신은 왜 하신 겁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요즘에 하도 유행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면접관 입장에서 그래 문신이 훤히 보이는 사람 뽑으려고 할까? 일하려고 할까요? 뭐 면접 보는 사람 입장에서야, 아니, 어떻게 사람 문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같이 일해보고 정하다 보면 나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면접관 입장이 다르거든. 면접관들은 꼰대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문신에 대한 편이, 선입견이 굉장히 강해요. 젊은 사람은 훨씬 더 강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여자분들 만약에 회사 생활 하잖아요. 그럼 회사의 CEO나 부장 이런 분들은 나이가 꽤나 많은 분들이에요. 40대 중반에서 한 5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문신에 대한 어떤 선입견, 특히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 더 심해요. 그럼 어떤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 보통 문신은 애들을 삥이나 뜯고 싸움질은 하고 사고나 치고 사회 말썽이 나버리고 아니면 조직폭력 같은 데 소속돼가지고 패싸움이나 하고 그런 안 좋은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거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나이 좀 있는 남자분들은. 그러면 아무리 지금 뭐 문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 바뀐 것도 없잖아. 그냥 문신한 사람들은 바뀌었다 생각하지, 문신을 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뀌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문신하시면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야. 워낙에 요즘에 뭐 아이돌이나 걸그룹 이런 분들이 이제 문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자기도 덩달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아이돌이고 당신들이 일반인이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직장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면접 보는 그 회사의 어떤 인사 담당자, 사장님들은 문신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만렙이에요. 그걸 설득을 해야 돼. 설득할 자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보면 왜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서 막 사건 사고 나오잖아. 그분들도 대부분이 문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댓글이 뭐예요? 문신은 과학이다. 예나 지금이나 문신한 사람 똑같네.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 안 좋게 볼 수밖에, 이런 댓글 꼭 달리잖아. 우리 사회에서 뭔가 좀뭐 이렇게 뭐 빌런 같은 사람도 있죠. 뭐 갑질이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이 무신이 다 걸리더라고요. 물론 모든 무신한 사람이 사고 쳤다고 볼수 없겠지만 이상하게 그게 다 눈에 띄어.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죄 지은 적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왜 문신 가지고 뭐라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문신을 한 사람들 중에 빌런 비중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아요. 높아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문신을 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불이익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불이익이 점점 큽니다. 어릴 땐 잘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커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문신하시면 잘 들으세요. 나이 먹을수록 이 불이익이 더 심해지는 게 나이 먹을수록 취업할 데가 많이 없잖아요. 일할 데가 마땅히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문신한 사람 뽑을까요? 일할 데가 마땅히 없다는 거는 내가 이제 어디 일자리가 지원할 때 경쟁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많은데 그 중에 굳이 문신한 사람 뽑을까요? 문신한 사람 같이 일하려고 할까?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물론 제가 문신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아니 꼽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약간 보수적이야. 인정해. 근데 웬만한 사람 다 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레터링 같은 것도 여자분들 웬만하면 이제 일할 때는 가리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보이지 않는 게. 레터링도 패션이 나가지만 사실 그것도 시간 지나면요 지운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한때 유행 때문에 하신 분도 많아요. 여자분 중에 지금 뭐 문신이 뭐 자기가 뭐 멋있어서 했다 그런 것보다 지금 막 문신하기 유행이다 보니까 따라 했다가 나이 먹어서 후회하고 지운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잘 안 지워져요 이게 문신이라는 게. 살을 파고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신을 지워도 흉터가 남습니다. 왜 아까운 피부에 내 고운 피부에 그런 흠집을 내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부라는 게 쉽게 재생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뭐 재방송을 보신 분도 있으면 문신을 생각하는 분도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사회 문신을 해서 잘된 케이스는 난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터링도 웬만하면 신체 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시기 바라요. 정말 한다고 치면.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웬만하면 분명히 앞으로 문신하신 분들이 사회 불이익을 받는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자리 같은 데서 그런 거 극복할 자신 없다면 웬만한 문신하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